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특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0월 22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내림세를 지속했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 세워야 할까요? 매주 목요일은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된 빅히트와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려고 합니다. 빅히트는 최근에 상장되자마자 35만 1000원의 고점을 찍고 대폭락을 해갖고 지금 17만 5500원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의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 때문에 폭락은 했지만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20만 원선 근처까지도 일단 반등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8만 9,100원의 고점을 찍은 뒤에 폭락을 해서 4만 4,000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또한 대폭락이죠. 반토막 정도 나는 흐름인데요. 낙폭가대 속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효과를 조금씩 보여줬고 어제 반등에 이어서 오늘은 쉬는 구간이었는데요. 추가 상승은 5만 원과 잠시 또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면 한 5만 5천 원선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 양분돼 있습니다. 3억 대주주 양도세와 10억 대주주 유지. 이 두 가지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일단 기재부가 고집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면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도 잠깐 깰 수도 있지만 일단 지수는 유지를 해줄 거예요. 문제는 종목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은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주 현금관리, 비중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비중이 너무 많은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주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현금을 좀 만들어두고 다음 장세를 갖다가 대상하는,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좋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대세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